여러분, 안녕! 오늘 읽어줄 책은 가난한 너구리와 허풍쟁이 타조. 양대승 지음, 박용인 그림. 주 한국 몬테소리. 너구리는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아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돈이 없으니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 너구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뭘 그렇게 걱정해? 나도 부자가 되면 되잖아. 참견하기 좋아하는 허풍쟁이 타조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타조의 말을 들은 너구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되지? 너구리는 다시 시무룩해졌어요. 부자가 되는 법은 아주 쉬워. 따라와 봐. 타조는 너구리를 은행으로 데리고 갔어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주거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어때? 정말 쉽지? 그렇구나. 가르쳐줘서 고마워. 너구리는 고마워서 넙죽 절이라고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지금까지 몰랐다니. 너구리는 자기 머리를 쥐어맞고 당장 은행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다 딱 멈추었어요. 가만! 그런데 난 돈이 없잖아. 돈이 있어야 은행에게 맡기지. 너구리는 돈이 없어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없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지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맞다, 넌 돈이 없지. 그래도 걱정 마.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타조는 너구리를 데리고 악어 식당으로 갔어요. 이걸 보라고! 손님이 엄청 많지? 장사를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어때? 정말 간단하지? 타조는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그래, 나도 얼른 장사를 해야겠어. 너구리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그런데 무슨 장사를 하지? 난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걸 알면 네가 그 장사를 하지. 타조는 험험 헛기침을 써요. 하마식당. 장사가 잘 안 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 저 가게를 보라고. 손님이 아무도 없잖아. 너구리가 가리키는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지, 장사는 안 되겠다. 장사하다 망하면 더 가난뱅이가 될 테니까. 타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뭐야, 숨은 털리잖아. 너 때문에 괜히 시간만 버렸어. 이럴 시간에 일이나 할걸. 할 말이 없어진 타조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래, 그거야!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지! 내가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이야. 뭐라고? 난 정말 열심히 일했어. 새벽부터 신문도 돌리고 밤늦게까지 고물도 주워서 판단 말이야. 그래도 난 왜 가난한 거야? 너구리가 화를 내며 따졌어요. 그건 네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일만 했으니까 그렇지. 알았다. 직업을 바꿔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말이야. 타조는 대단한 걸 알아낸 것처럼 으스댔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야 해.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운동에 소질이 있어야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단 말이야. 너구리가 풀이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진짜 공부 좀 하지 그랬어. 타조는 혀를 찼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너구리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어요. 소득은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에 따라 소득 차이가 생기기도 하지요. 알았어, 알았어. 타조는 손뼉을 치면 호들갑을 떨었어요. 남들보다 뭐든지 잘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 운동을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장사를 잘하든지 하면 부자가 되잖아. 그래, 그건 나도 알아. 너구리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는데. 너구리는 울상을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 타조가 한말중 처음으로 맞는 말 같았어요. 좋아, 좋아.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거야. 그리고 늦었지만 공부도 다시 해야지. 너구리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돈을 벌면 은행에 예금도 하고 말이야. 예금도 하고 말, 은행, 돈을 벌면 은행에 예금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렇게 노력하면 될 거야. 너구리와 타조는 서로를 보면서 활짝 웃었지요. 만화 읽어드릴게요. 호랑이 나라에는 부자가 많아. 누가 더 부자인가? 호랑이 나라에는 부자가 많아. 소 나라에는 큰 부자도 없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어. 어느 나라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나라가 부자구나. 어디지? 어허, 소 나라가 부자라니까. 너구리는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경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